아직 한쪽으로 주도권이 쏠리지 않고 있는데요. 오른쪽 크게 봅니다. 자, 1대1 상황! 로빙 슛! 들어갑니다! 현대고려학교가 선제골을 장렬시킵니다. 한번 해봤던 패스 이마리가 놓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패스가 들어갔고요. 아, 이마리 선수 위에빈 키퍼의 키를 살짝 넘기면서 재치있는 칩샷 보여줬습니다. 전반전 28분에 터지게 된 현대고의 득점, 아리 나이스가 나오죠. 이마리 선수의 정말 나이스한 마무리였습니다. 원미나의 좋은 터치 가운데로 오측면 결살려서 자 내줬고요. 오른발 크로스 뒤편 들어갑니다. 현대고의 원미나가 해결합니다. 원미나 선수의 이번 대회 두 번째 득점이자 현대고의 오늘 경기 두 번째 득점. 전반 종료 직전에 터지고 있습니다. 길게 봤던 안수민 선수. 아, 그리고 여기서 김규현 선수였군요. 이 침투가 좋았고 오른쪽 공간 많았습니다. 잘 오잰 듯한 크로스에 잘 차려준 밥상을 원미나 선수가 잘 먹었습니다. 넘어졌지만 즐겁습니다. 정산구는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역습을 또 노려봐야겠고요. 찍어 차줍니다. 박스 안! 로빙슛! 들어갑니다! 전반 3분 만에 터지게 된 포항여전고의 선제골. 정유진 선수의 마무리였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포항여전고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이 가운데 쪽에서의 툭 밀어주는 패스에 정확하게 연결이 됐고요. 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정유진 선수가 그대로 툭 찍어 찼습니다. 시작과 함께 예사롭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포항 여전고였는데요. 곧바로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또 송나경 선수도 제공권이 좋고요. 이번엔 길게 갑니다. 뒤편에로 골! 포항 여전고가 리드를 늘립니다. 이제 스코어는 2대0. 박지아 선수를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혼전 상황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포항여전고의 세트플레이 집중력이었습니다. 김신지의 크로스 이번엔 길게 가면서 네, 뚝 떨어졌던 애도 박지아 선수였습니다. 네, 박지아 선수의 제공권을 언급하자마자 곧바로 보여주네요. 이현정 자 흘려주는 플레이 이선빈이 툭 찍어 찹니다. 1대1 이번에는 넣습니다. 정유진 선수 3대0을 만듭니다. 본인의 오늘 경기 두 번째 득점, 이번 대회에서는 세 번째 골입니다. 전반 종료 직전 다시 한번 소중한 득점으로 달아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포항여전고. 이선빈의 돌면서 주는 이 로빙 패스 그리고 깔끔했던 한 번의 로빙 슛까지 포항여전고의 선제골과 비슷한 패턴이 나오게 됐는데요. 아, 정유진 선수 두 번째와 세 번째 1대1은 막혔지만 네 번째는 다시 한번 집어넣었습니다. 아, 좋은 패스가 나왔습니다. 자, 드리블로 계속해서 속이면서 오른발 골! 정유진의 해트트릭! 본인마저 입을 틀어막으며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덩실덩실 신이 많이 난 정유진 선수. 오늘은 말 그대로 정유진의 날입니다.
좋은 돌파로 완벽하게 공간을 만들었고 정확한 임팩트 그대로 골문을 뚫어냈습니다. 정유진의 해트트릭. 본인이 골을 놓고 본인이 입을 틀어막으면 어떡하나요? 그만큼 자기 플레이에 감탄을 했습니다. 화천 정산구 곧바로 역습! 오른발! 뚫습니다! 손은지 선수의 만회골! 화천 정산고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화천 홈에서 펼쳐지는 만큼 많은 관중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득점이 터지자마자 환호 소리가 정말 크게 들렸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상대가 방심할 수 있는 틈을 타서 이번에도 간결했어요. 손은지 이번엔 지체 없었습니다. 포항여전고의 아이브 안유진 골키퍼가 전반전에는 멋진 선방 보여줬지만 이 공은 손은지 선수가 정말 잘 찼네요.